삼성전자의 ESG 경영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성과가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 인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는 전자 영수증을 도입해 종이 인쇄물을 최소화하는 페이퍼 프리 활동을 지난 1년간 진행해 1,700만 장의 용지를 절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페이퍼 프리 활동을 국내에서 인도와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서비스 센터로 확대했습니다. 서비스 센터 고객들은 접수증과 영수증 등 서비스 내역을 종이 대신 홈페이지와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는 소지통지서와 주주통지문을 우편물로 발송하지 않고 전자공시 시스템과 자사 홈페이지의 전자공고로 대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천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30년산 원목 3천여 그루를 보완하는 효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임직원들에게 종이 없이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페이퍼 워크플레이스 캠페인 동참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지아입니다.